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진격의 권 기자님, 논란의 권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끊임없이 이슈 한가운데 서 계시는. 오늘 뭐 사실 CJ그룹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요소수 얘기 잠깐 좀 한다고요. 예, 저희가 그전에 공급망 관련해서 네. 소재 분야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되게 사방팔방에 좀 널려 있다. 네. 그게 이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는데라는 그때 얘기하시면서 그때 뭐 희소금속 얘기도 하고 뭐 자원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예. 배터리 얘기도 좀 하고. 근데 요소에서 터졌습니다. 근데 요소가 뭐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요소의 제일 근본이 되는 거는 그 수소예요. 수소. 수소를 네, 수소 만드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요소를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사실 요소 순은 아니고 비료였어요. 비료. 네네. 그러니까 요소를 만들 때 이제 수소를 만드는데 그 수소를 그 화석연료에서 빼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제일 싼 화석연료가 석탄이기 석탄. 때문에 석탄에서 그 수소를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질소를 붙여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요소를 만들고 이런 식이고. 근데 사실 이 요소대란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터진 게 아니고 중국에서 먼저 터진 게 아니고 유럽에서 먼저 터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에 예전에 제가 그 풍력대란에 이어서 천연가스대란으로 해서 전력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유럽에서는 요소를 천연가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최대 슬로바키아 공장에 요소 공장이 있어요. 네, 슬로바키아에. 네. 근데 거기도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었고 그 미국의 그 요소 그 기업이 영국의 공장 두 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것도 중단이 돼 있고. 근데 거기는 사실 요소 수의 문제라기보다 요소를 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소 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걸로 인해서 막대하게 사용하는 비료 쪽에 좀 문제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농업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야 내년에는 우리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우려가 이제 국회를 통해서 나올 정도로 지금 문제는 좀 되고 있어요. 거기도 그러면 그 비료 생산도 좀 힘들긴 힘들었는데 요소수도 안 됐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요소수는 사실 그 전체 요소 시장 있잖아요. 전체 요소 시장은 극히 일부예요. 비료 네. 시장이 큰 거고 네네네. 요소 시장이 좀 작은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중국에서 요소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소수가 먼저 터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거기에 좀 파급력이 제가 말한 건 이제 비료가 아니라 요소수인데. 예, 예. 그리고 그 정부가 대응하는 것도 그 차원이 다르죠. 이게 B2B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하고 B2C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가 다른데 그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워요. 이게 요소 가격이 제가 요소 가격 차트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게 요소 차트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올랐죠. 어 뭐야 저? 이게 요소 가격인데 요소가 완전 떡상 계단이네. 그러니까 두 번 계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요소 대란 있었을 때 이때 좀 우리도 좀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저 때가 저거군요.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 네, 그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 좀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그걸 끊어버리냐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중국 정부의 그 정책 포지션들을 보더라도 네. 10월 15일 날 중단하기 전에도 이 요소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그 저기가 있었어요. 그 액션들이 좀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자기네가 이제 아까 그 석탄 기반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석탄 쇼티지가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겨울에 밀농사를 또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비료가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뭐 각종 인센티브를 많이 줬습니다. 그 요소 공장들한테 뭐 물량을 먼저 공급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전력 공급을 보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유통 비용을 감면해준다거나 그런 조치들이 중국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그 글로벌하게 요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 중국에 있는 요소 업자들이 이걸 다 수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근데 국내에다가 팔면은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니까 이게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지난달에만 요소가 수출량이 한 두 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중국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요소를 막아버린 거예요. 수출을 아예.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무역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했다면은 한 지난달이나 지지난달 정도에 이 요소가 좀 문제가 됐을 거라는 거를 좀 감지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라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요소 부족에 의해서 뭐 그 중국 정부가 요소 공장에 전력은 반드시 공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뭐 그 유통 비용을 절감해 준다든지 그런 조치들이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도 조금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걸 조금 준비를 했다면 근데 이게 제가 그 느끼기에는 이게 비료를 만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권순우 기자님 혹시 카톡이 계속 들어옵니까? 아, 이거 노트북에서. 노트북에서. 아, 네네. 아.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음량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서나마 그냥 로그아웃 하시는 게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아, 기자라 그런지 카톡이 계속 들어오나 봐요. 네. 까톡까톡, 까톡까톡. 이 시간이 조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국내에는 이제 그 비료 부분은, 그러니까 네. 국내에는 왜 요소가 없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요소 만들던 거는 옛날에 그 한국비료공업이라고. 한비. 네. 아, 역시 김프로님 정확히 아시네요. 올드 패션이란 얘기죠 지금. 한비 사건이라고는 네. 저기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예전에 삼성그룹의 사카린 그렇죠. 밀수 사건. 사카린. 네. 그때 이제 그 이병철 회장이 한국 비료를 국가에다 헌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94년에 삼성그룹에서 다시 인수를 해서 이 한국 비료 공업이 삼성 정밀화학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 그 삼성 정밀화학이 2015년에 롯데케미칼이 인수를 해요.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롯데케미칼이에요. 그런데 네. 요소를 직접 생산하진 않고 이게 요소를 왜 그 생산 안 하냐면 2011년에 삼성 정밀화학이 요소 생산에 대해서 그 사업 중단을 해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석탄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요소가 수입이 되다 보니까 돈도 안 되고. 국내에서는 채산성이 좀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호주에서 한 2만 리터 정도 이번 주에 구해온다라고. 2만 리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2만 리터면 1리터씩 2만 명이네. 뭐 그쵸. 아 보통 근데 한 번 차에 넣으려면 차 한 대당 그래도 한 10리터씩 넣어요. 10리터씩 넣어요? 그렇게 많이 넣어? 한 7, 8리터 넣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급하다는 거죠. 아. 이게 군 수송기로 운송을 할 수 있는 물량이 한 2만 리터 정도 되는데 아. 이게 2만 리터면 16톤짜리 화학물질 운반차 한 대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아까 유럽이랑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문제가 좀 됐는데 그 비료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소를 구하는 거는 뭐 중동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급하게 구하려다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다급하게 구하려고 이렇게 당장 물건 사야 되는데 우리 뭐 쿠팡맨 부르듯이 내일까지 배송해 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단기적으로는 꽤 좀 그 공급처를 구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겨울 지나가면 아무래도 화석연료 사용 좀 줄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요 부분이 조금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뭐 모자르면 다 모으기로 끝낸다. 어? 또 국민들이 요소수 모아가지고 투방서 갖다 주고 다, 하, 진짜. 그거죠. 그 요소수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요소를 가지고 저 암모니아에서 그 소변을 모은다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거는 좀 그건 좀 예. 아니고 가정 대단한 필요하고요. 진짜 위대한 국민들이야. 그죠? 예. 아니 근데 진짜 수입할 때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짧 단기에 수입하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B2B로 거래가 되는 물질들은 대부분 장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그걸 공급을 끊어버린 거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단기에 뭐 지금 뭐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그걸 내일까지 배송해 주세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저 전방위적으로 요소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잘 구해오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 비료 없어갖고 내년에 좀 인플레이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농사 어떻게 질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농협 쪽에 좀 물어보니까 농협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하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 비료가 당장 심각한 물량은 아닌데 물론 이게 그 그러니까 장기로 가면 문제가 되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한 내년에 쓸 정도까지는 뭐 그러니까 좀 농협에서 좀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비료는 좀 있다. 지금 계절적으로 비료가 막 필요한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물론 이제 뭐 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걸 하긴 합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필요한 시기는 아니겠지. 예. 그러니까 요소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소의 문제인 거고 이 네. 문제가 B2C 소비자들한테 느껴질 때가 제일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거든요. 네. 그 정부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구하면은 저는 구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 어째 계약을 맺어야 되는 물량이고 가격의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미국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면 요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올지 그리고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간 측면이 좀 있어서 이 그 수급 불균형의 문제라 좀 이렇게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요소 많이 만들고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아, 일본에서도 만들어요? 예, 네, 요소는 그러니까 일본 아까 제가 이게 비료하고 이제 암모니아 이런 쪽의 물질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시다시피 화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고 이제 네. 암모니아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전체 생산량의 한 80% 정도를 자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단기적으로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일본에도 또 주나. 그리고 또 사이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나와도 뭐 달라 그러면 잘 안 주잖아. 그래서 또 원래 또 아쉬울 땐 또 더 안 주는 그러니까.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요소를 우리가 다시 만들자 이거는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런 여론은 있더라고. 인센티브 좀 주면 우리나라 화학회사 막 화학 강국인데 그거 못 만드나 요소 뭐.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손해 보고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군용으로 비축을 한다거나 뭐 그 정도 공장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게 공급망을 안정시킬 정도의 근데 저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수소를 좀 육성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쇼티지 났다고 해서 이걸 공장 짓자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그 경제성 측면에서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라에서 지원금을 해서 그런다 그러면 또 평상시 되면은 그 사람들 앉아서 돈 버는 거 되거든요. 요소 특별한 그렇긴 하네. 네, 네. 그래서 이 문제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를 그러니까 좀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공급망이 전반적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딱 요소 하나를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희소금속 그 실제 하다가 제가 또 귀금속 쪽도 좀 알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재가 다 쇼티지라는데 귀금속은 좀 어때요? 그랬더니 귀금속은 또 쇼티지가 아니래요. 그리고 거기는 또 왜 쇼티지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귀금속들이 뭐 백금촉매라든지 이런 게 그 배기가스 저감장치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차에. 근데 요새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딴 것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은 또 쇼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수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자마자 지금 공급망 점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소 부족이 지금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공급망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좀 해보고 그렇네요. 정말 필수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라도 그냥 국산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그런 뉴스 좀 나왔으면 좋겠어. 딴 나라는 뭐 요, 무슨 쇼티지 대란이 근데 우리는 원활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응? 그 있잖아요 원활. 뭐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원활. 그건 우리나라밖에 안 하잖아요. 미국 마이크론 빼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수요 공급이 안 맞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에서는 쇼티지가 아닌 게 있고 어떤 부분에서 쇼티지인 게 있으니까. 그 필수재에 대해서는 좀 약간 수입 쿼터를 해갖고. 특정 국가에 몰빵은 안 하게 좀 해야 되겠다. 적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3분의 1은 호주로 지금 돼 있으면 예. 호주랑 계속해서 지금 부족할 때 호주 걸 조금 더 사오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이 싸니까 그렇겠지 않나? 싸죠. 석탄 기반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쿼터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싸도. 거를 이제 관세를 네. 높여?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중국에서 또 우리 거 관세 높이겠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아까 제가 삼성정밀학이 2011년에 그걸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가 생긴 게 벌써 그 10년 전에 그만둔 일인데 만약에 걔를 만약에 살려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냥 삼성그룹이 그냥 손해보고서 롯데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 안고 있으라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나라에서 지원금을 계속 넣어주든가 했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예전 과거를 좀 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그 점검한다고 그게 될까요? 근데 지난번에 뭐 와이어 뭉친가 그거 있잖아요. 현대차고 조업중간 하네스 그래. 네. 그거 뭐 그 진짜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네. 전선 꼬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경제성이 없어 안 만들어서 중국에서 전량 수입인데 네. 그거를 수입선 다변화해가지고 그것도 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미국에서도 지금 그 이래저래 어려운 거 알면서도 좀 하고 있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전하고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라면은 아까 정부로님 말씀대로 필수재 같은 경우 근데 사실 필수재가 아닌 게 아닌 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렇지. 거는 없으면 다 불편함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 여기에 가중치를 어떻게 둘 거며 얼마의 예산을 쓸 거며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요소수가 우리 그 우리 국민들에게 그냥 실생활에서 영향을 줘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지. 그쵸, 예. 만약에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되면 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렇게 하면 넘어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취재하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쇼티지 문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원가 문제로 부담이 되고 있다고. 그 심지어 요소수 문제는 이제 디젤차 같은 것도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도 안 만들게 되면은 그럼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 그럼 요소수에. 이게 투자하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전문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네. 필요한 부분의 예산 배정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CJ 얘기는 네. 사실 지난주에 CJ가 굉장히 좀 비전 발표를 좀 크게 했어요. 네. 근데 전혀 이슈가 안 됐는데 그 일단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그 뭐
한 10년 만에 공식석상에 공식석상에 직원들 앞에 공식석상이라고 하기에는 그 대외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건강은 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전혀 공개되지 않은 약간 좀 그 은둔의 경영자들이에요. 그때는 건강 굉장히 안 좋아 보였는데. 예. 네. 그때 네? 거기 아, 실제로 때, 진짜. 네. 네, 좀 구속돼 있을 때 굉장히 네. 안 좋았었는데. 실제 다리가 뭐 이렇게 굉장히 네. 얇아가지고. 와, 그렇죠. 저런... 유전병 얘기들도 좀 있고. 아, 진짜 건강 걸을 좀...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예. 네. 근데 여기 은근히 보면은 그 좀. 뭔가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좀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 저 사람 열심히 일하면 좀 불안한데 이런 느낌. 그 느낌 뭐예요? 그냥 얘기를 해줘요. 난 그러니까 느낌 그 모르겠어. 느낌. 그러니까 아, 저 사람 열심히 하면 뭔가 맨날 사고치고 막 그러니까 네. 그 좀 적당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그 차분하게 할 땐 잘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사고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냥 비유하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CJ그룹 얘기인데 네. CJ그룹 제가 일단 비전 선포시 네. 연도별로 좀 조사를 좀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했던 건 2010년에 이재현 회장이 처음으로 직원들 앞에서 그 비전 선포식을 해요. 네. 이때 이제 제2의 도약 선포식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제2의 도약이냐 그럼 제1의 도약은 언제냐 그러면은 제1의 도약은 그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 회장의 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적통이다 이거지 적통. 장인애가 적통이라는 거죠. 이재현 회장이 장자 장손이거든. 장손. 장손이란 말이죠. 삼성그룹의 장손. 그러니까 2010년에 그 선대 회장 탄생 100주년. 그, 네. 그 이병철 회장이 1910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딱 그 100년에 맞춰서 제2 도약 선포식을 했어요. 그렇게 좋아했대도 이재현 회장을. 아 왜 버렸다고 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 재현이 재현이. 아 네. 그래요. 네, 엄청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CJ 그룹은 삼성그룹의 적통으로서 그냥 제1재단 그 밀가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네. 자신들이 이제 글로벌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네. 싶어하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2010년에 뭐 2020년 기준 매출 한 100조 정도 하겠다라는 그 선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장남인 거죠? 이맹희 씨의 장남. 근데 이맹희 씨랑은 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어도 원래 이제 그러지 아들과 부자지간 안 좋아? 안 좋은 그 손자를 더 좋아한다고. 맞아요. 항상. 아, 왜요? 보상 심리가 있어. 예, 그리고 손주 보는 거랑 또 다릅니다. 이 아들. 아 그래요? 네, 네. 장손이잖아. 아니 그 이재현 회장 또 귀엽게 생겼을 거야 어렸을 때. 아 귀여운 걸로 갑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010년에 한 100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매출이 뭐 한 11조? 그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7,800억 그러는데 매출액 100조에 영업이익 10조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예. 열심히 하셨네. 열심히 하셨죠. 네. 그리고서 아까 제가 하다가 잠깐 좀 덮었는데 2013년에 비상경영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경영 선포해서 그 당시에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었어요. 그 2013년이 어떤 해냐면은 그 이재현 회장이 그 탈세 혐의로 구속됐던 해가 아, 2013년이고 그래요? 그 당시에 거의 그 뒤늦게 밝혀진 건데 그 이미경 부회장을 상대로 그 조원동 경제수석이 가서 VIP의 뜻이다 퇴진하셔라. 아 그때 그 이제 최순실 문제 됐을 때 그거죠. 네,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라 이제 그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비상경영하게 되고 2015년에 결국 이제 감옥에 가고 2016년에 사면을 받는데 그리고서 이제 사면 2016년에 받은 다음에 다시 2017년에 다시 비전 선포식을 해요. 비전 선포식을 해서 2020년까지 그레이트 CJ를 만들겠다. 2030년까지 월드 베스트 CJ가 되겠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일단 CJ 그룹에 대해서 잠깐 그 도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CJ 그룹은 주요 기업으로 두 축이 있어요. 두 축은 제일제당하고 CJ E&M하고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에 사업부로 따지면 식품, 바이오, 유통, 엔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게 네 개 부문인데 이제 월드베스트 CJ는 뭐냐면 이 네 개 부문 중에 한 세 개 정도는 자기네가 월드베스트 1위를 하겠다라는 아. 계획이에요. 2017년 기준으로. 그래갖고 거기서 뭐 자기네가 한 36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제 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 영업이익이 1조 조금 넘어가는 회사가 36조를 투자를 하면 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합니다. CJ는 한다 그러면 해요. 그래서 일단 제일제당 뭐 작심을 하셨네. 네, 제일제당에서 M&A를 했는데 뭐 베트남에 있는 김치 업체, 뭐 냉동식품 업체 인수, 네. 뭐 중국 업체 인수, 한국 업체 인수, 브라질에 뭐 사료회사 3,600억 인수, 뭐 러시아 회사, 뭐 미국 회사, 독일 회사, 미국의 슈안스 한 2조짜리 회사 또 인수해요. CJ가 인수를 그때 선언한 비전 선포식을 전후해서 어마어마하게 네. 이걸 사들입니다. 이건 제일제당 얘기고요. 그리고 그다음 대한통운. 대한통운이 이제 물류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류회사인데 여기가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동남아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 바다의 실크로드 있잖아요. 거기를 대한통운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인수를 하는데 뭐 로키니안 4,500억, 뭐 스피덱스가 800억, 뭐 말레이시아 400억,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그 쫙 사들입니다. 대한통운이. 그리고 아... 1대1로네. 1대1로 네, 바다에 1대1로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 CJ 대한통운은 CJ 제일제당 밑에 있어요, 아니면 CJ 예, CJ 제일제당 CJ, 밑에 있어요. CJ 거 밑에지, CJ. 아, 제일제당 밑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상으로는 제일제당 밑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업부는 여기는 신유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따로 묶어놨어요. 아, 그러니까 물류업은 좀 이렇게 별개로 좀 보기는 해요. 아까 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도 그럼 우리 CGV, CGV도 또 진격의 CGV. 아,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도 거의 한 1,000개 넘는 스크린을 확보를 했고, 뭐 터키 1위 업체 인수했습니다. 그 베트남 1위 업체 인수를 하고, 이게 어떤 스킵냐면은 그 CJ가 영화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조금 의미가 좀 퇴색됐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영상이라는 거는 영화는 영화관 그리고 드라마는 TV. TV. 이거 말고는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유튜브는 유튜브. 유튜브는 사실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그 제일 밑에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저 위에 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극장이나 방송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CJ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방송 쪽에서도 TVN 같은 드라마를 갖고 있었고 영화관에서는 CGV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CGV는 그 당시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야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기네 거를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전체 극장의 절반을 그냥 자기네 걸로 깔아버리면 네네. 그냥 아무리 별로인 영화도 최소한 흥행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CGV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냐면 영화를 만든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극장을 다 사서 거기다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K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추진했던 그런 구상입니다. 근데 저거 잘 안 되지 않았어요? 결과는, 결과는 다들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다, 아. 거기다 또 코로나 왔잖아. 아 제가 2019년에 CGV를 들어갑니다. 회사? 들어가다니. 아니 그 주식을 샀다고요. 아, 아 들어갔다. 입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식을 들어간다고 표현하지 자꾸 나는 그게 미스테리야. 아 뭐라고 했네. 투자했다. 샀다. 아, 아 샀다. 네. 하여튼 매수했다. CGV 좀 샀는데 아,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야. 참혹했겠네. 네. 뭐 중국에서는 2017년 사드 맞은 이후에 거의 가능성 없어졌고 터키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뭐 미사일 샀다가 미국의 경제제재 받아가지고 뭐 리라화가 뭐 폭락하고 금리 거의 기준금리가 지금 되게 많이 내린 거 아시죠? 터키 16%밖에 안 됩니다. 기준금리 내려서? 예. 코로나 아. 때문에 공격적으로 내린 게 16%입니다.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네. 거기서 또 리라화로 계약 맺어놨다가 손실 막 몇천억씩 그러니까 보고. 리라화로 돈 들고 들어갔는데 리라화 폭락한 거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뭐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났고 뭐 베트남은 극장을 지난달인가 개장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인수를 했는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주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일단 CJ그룹의 주가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공격적인 그 선언 이후에 열심히 하겠다고 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출발해요. 왜 CJ 그룹 CJ입니까? 네, CJ 지주 종목이 CJ 네, 지주입니다. 지주. 지주. 네, 이게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 이게 2016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7년쯤에서 선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앞으로 익숙한 차트지. 아, 저 정도 차트면 거의. 제 차트인데. 예. 그리고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일단 매출을 보시면은 2014년에서 저기 뭐 좀 가려져 있는데 33조 원까지 19조에 33조 원까지 꾸준하게 늘어나요. 네. 근데 영업이익은 보면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아요. 그 자리는 거의 영업이익률 4%대. 영업이익률은 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차익금이 7조 원에서 16조 원이 됐으니까. 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조 원 버는 회사가 거기 36조를 투자를 하면. 이게 돈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 아,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그 스킨 자체가 설사 그 시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CGV를 넓히는 부분이 뭐 OTT에 밀려가지고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한류 콘텐츠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글로벌하게 넓히려고 했던 행위들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국의 슈안스 같은 거 2조 가지고 인수를 한 것도 그냥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슈안스 매출도 지금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코로나 겪으면서 냉동식품 우리가 그 일본의 그 뭐더라? 아지노모토?
아지노모토. 그, 네, 거기를 제쳤어요 지금 그 슈아스가. 그러니까 CJ 제외한 미국 시장에서 일본의 1위 업체 제치고 아시아 푸드 시장 1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했던 부분 자체를 좀 비판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런 그 손실,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에 다시 비상경영을 또 선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CJ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컨디션하고 헛개수 이런 거 만드는데 1조 3천억 매각하고. CJ 헬스케어가 그 소팔메토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만듭니다. 네. 아 이거 왜 꼭 나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아 소팔 전문이시잖아요. 저 많이 개선됐어요. 많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저기 케이블 업계에서 네.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와 그 유선 사업자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네. CJ 헬로비전도 이제 매각하고. 아, 팔았어요? 예, 네. 네, 팔았습니다. 어디서 쓰고? 그 유플러스가 샀습니다. LG 유플러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양동 부지 매각하고 영등포 부지 매각하고 CJ 로킹 이거 중국에 있는 물류사 매각하고 브라질의 사료 회사, 뭐 베트남에 있는 회사 요것도 매각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와 열심히 해 보자 그래갖고 진짜 열심히 하고 2019년에 다시 이게 매각을 하게 되는 그런 비상경영 체제로 또 돌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야 CJ가 또 한번 아까 2010년에 가자 했다가 2013년에 비상경영 했다가 2017년에 다시 가자 했다가 2019년에 다시 비상경영 갔다가 아 나는 조금 저 M&A 이제 산 것도 보여줬고 판 것도 보여주는 거잖아. 예, 예. 나는 예전에 내가 이제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M&A 주선도 좀 하고 그랬을 네. 때 모 그룹에다가 뭐 어떤 에 뭐지 뭐 회사를 농업화 관련 회사를 하나 판 적이 있거든. 네네. 그때 내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팔자가 있고 사자가 있잖아. 네, 네. 팔자가 큰 덩치고 사자가 작은 덩치들 쫙 있잖아. 이게 어려워. 네? 작은 거 모아서 팔아가지고 큰 놈을 사. 네, 네. 요거는 그나마, 의미 있는 네, 네. 재무활동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저기 보면은 가양동 무지도 엄청 비싼 거고 CJ 헬로비전도 엄청 비싼 조단위 걸 팔아가지고 아까 보면 해외 300억 300억 막 쫙 산다고. 예. 아. 굉장히 어려운 내면이야 저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게 우리 돈 우리 기준으로 300억 400억짜리가 굉장히 큰 돈이지만은 글로벌 M&A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이너한 딜이거든 예. 저게. 그지? 그렇죠. 근데 매니지는 똑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예.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거 괜찮았죠 CJ? 예. 예? 아, 뭐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아, 근데 그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데, 네. 이게 어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네. 큰 그림에서 네. 한 번에 이제 기업의 어떤 체질을 변화시키고 뭐 이러기 위해서 빅딜을 하는, 예를 들어 슈안스 같은 경우는 힘들긴 했지만 잘 됐잖아요. 시대에 맞아서. 네. 요새 HMR 같은 거 굉장히 잘 팔리잖아요. 뭐 냉동식품도 지금 뭐 막 비비고의 미국 매장이 3,000개에서 3만 개로 늘릴 거라고 지금 계획들 내놓고 있는데. 개? 예. 그리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구조조정 한번 싹 하고서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그 CJ의 그 인수 본능이 좀 느껴지는 딜들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2021년에 그 한 1,0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예전에 바이오 이제 첨내 매각했잖아요. 근데 다시 또 CJ 헬스케어를 매각을 했는데 또 이번에 첨내를 다시 또 인수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CJ E&M인 SN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거 지분 한 6천억, 7천억 정도 되는 걸 또 인수한다고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야 이거 CJ가 다시 뭐를 좀 사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지난주에 드디어 이재현 회장이 등장한 거예요. 선포식? 그러고서 이제 비전 선포식을 다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또 하게 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괜찮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CJ 그룹의 움직임을 이제 다시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았구나라는 걸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쳤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사실 CJ 제일재단 같은 경우는 요새 괜찮았어요. 이게 뭐 사실 그 5세대 HMR이라고 해서 좀 약간 건강적인 걸 집어넣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냉동식품 기업 중에는 타이슨 푸드를 제치고 미국에서 1위 하고 있거든요. CJ 제일제당은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괜찮았는데 요새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거는 식료 원자재 가격. 아. 식품 가격이 그 지난달도 한 3% 올랐는데 7월, 8월, 9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일제당 주가도 요새 조금 안 좋은데 예전에 7월쯤 되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때는 아 드디어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의 어떤 음식 패턴이 좀 달라졌고 밀키트라든지 HMR 5세대 같은 경우에 음식의 질이 좋아져서 이게 내식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외식의 반대말로 내식 사업. 그런 부분에서 내식 사업이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아 이게 자꾸 이 식량 가격이 엔터는 어때? 엔터 스튜디오 드래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작사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번에 이제 뭐 오겜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그런 그 대형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비교적 조그만 회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야, 제작사가 CJ 그룹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은 있는데 예,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OTT 쪽 향, OTT 향으로는 별로 유리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네. 아까 전에 제가 아까 비전 얘기를 거의 안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비전 부분에서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이제 플랫폼이 있어요. 네. 플랫폼을 이제 크게 두 축인데 하나는 아까 그 대한통운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 중심으로 플랫폼. 한 플랫폼이 하나 있고 네.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한 K뷰티 플랫폼이 있고 이쪽에 그럼 디지털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티빙이에요. 그러니까 티빙이 지금 가입자가 한 300만이 조금 안 되는데 2023년까지 한 800만 명 목표로 해서 이거를 그 중국과 티빙 800만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한 370만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그 티빙의 유료 가입자예요 그게? 아 그치 어 그냥 가입자 아니에요 혹시? 아 그게 티빙 1세대거든. 아 정프로가 네. 티빙 처음 생겼을 때 네. 거의 초창기 멤버예요. 그렇죠. 그치? 거의 뭐 제가 CJ 한때 CJ 아들이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재윤 회장이 나를 아들로 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였는데 네 티빙이 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 무료 가입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유료 가입자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CJ 그룹이 자기들이 하는 일은 잘해요. 제일제당도 뭐 물건 만든 식품 같은 것도 잘하고 오히려 그 내식은 잘했는데 외식을 많이 말아먹었거든요. 거기가 뭐 CJ 푸드빌에서 공격적으로 레스토랑 확장했다가 좀 안 된 게 그렇죠. 여기 IFC 3, 지하 3층에도 거의 다 CJ 거잖아요. 거의 다 CJ가 네. 했다가 이제 하나둘씩 빠지는 것들 그러니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CJ의 어떤 부침을 보면은 이게 진짜 공격적으로 해외로 진출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도전 의식 이런 부분들은 좋아 보이는데 이 계절을 그러니까 원래 또 근데 저것도 있잖아요. 실패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김 프로님 말씀대로 글로벌 딜에서는 또 따로 배워야 될 게 많은데 그런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서 이번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그전처럼 이제 가자 하다가 비상경영 가자 하자 비상경영 그리고 또 세 번째 가자를 했는데 또다시 그렇게 될지 그거는 어쨌든 지금 CJ그룹에 관련된 회사들에는 변곡점이 되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일제당이 저 비료도 만들죠. 네, 비료 만듭니다. 네. 요소 이거 어떡하나 요소 요소 또 부족해서 여기도 어렵겠네요. 그죠? 비료 좀 많이 떴는데 근데 아 그래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재계 서열에 거의 비료 회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한비, 충비, 호비 뭐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저 강남 삼성동 위주의 상공부 부지로 다 옮기기로 했었어요. 네, 거기서 많이 좀 들어본 얘기인데, 네, 그거는 또 우리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에 자세히 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도전이라는 부분에서는 한번 볼만하고, 그리고 어쨌든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찾아왔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네. 임직원 앞에 섰다 이거죠. 어, 지금 사진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언론사가 찍은 사진은 아닌 것 같고 그 회사에서 공개하는 사진 같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요. 이게 그 CEO의 어떤 오너의 비전 선포는 내부 직원들에게 고취를 하는 것도 맞지만 대외적인 약속이기도 해요. 이게 뭐 매출 100조 그게 사장님이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미국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굉장히 신뢰를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에 걸친 비전 선포가 네.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주긴 조금 어려웠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다를까라고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지. 비전 선포는 뭐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비전 선포식 네.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비전 선포식 하고 막 종업원 대표 나와서 막 읽고 이런 거 옛날에 아, 그런 거 말고 어? 또 옛날에 극도로 좀 촌스러울 때는 막 그 막 어? 진짜 등산하고 하얀 장갑 끼고 막 그 어? 막 자르고 뭐 딱 해가지고 막 회장님한테 전달하고 막 아, 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얘기 안 드렸던 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네. 비전 선포식 얘기하시니까. CJ 그룹이 이미지가 꽤 좋아요.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를 보면은 보통 한 2개 이상은 OB 안에 들어요. 제일제당이나 E&M이나. 근데 반면에 20대 퇴직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20대 퇴직률? 예. 들어가자마자 나온다고? 그렇죠. 근속연수가 한 7년으로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 네. 퇴사자 비중이 뭐 2018년에 15% 그리고 퇴사자 중에 20대의 비중이 무려 60%에 달할 정도로 이게
지금은 많이 낮아 그때에 비하면 좀 낮아졌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선포식을 비롯해서 CJ 그룹이 항상 인재를 강조를 하는데 그에 합당한 기업 문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죠. 네. 뭐 나머지 판단은 우리 또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뭐 심층진영 발칙한 경제란 또 얘기해야죠. 아 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발칙한 경제도 많이 사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칙하다. 네. 자 함께 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